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조금 이제 길어지니까 집에서 지내는 게좀 무료한 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23일로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일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좀 이때까지 못한 거좀 책도 읽고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러세요. 항상 그 바깥에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자, 우리는 그에 관계없이 열심히 수업을 합시다. 1번, ABC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자, 뭐 ABC는 한번 그려보는 게 좋죠, 항상. 이렇게 열면 하면은 뭐 A, B, C 이런데 C는 3, 여기가 3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는 45도, 45도. C는 60도. 60도. 그러면 사인 60도분에, 그죠? 분에 3, 이래죠. 확실히 좀 묵직하게 딱 균형이 맞죠, 그죠? 외울 때 보면. 사인 60도 밑으로 오는 게 맞죠? 딱 글자 적어봐도 무겁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자, 는. 그 다음에 A 값, 여기 A. 사인. 45도분의 a 이렇게 되고요.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2분의 루트 3 분의 3은 루트 2분의 1. 자, 이거는 루트 3분의 6. 6은 루트 2a. a는 루트 6분의 6. 는 루트 6이 되네요. 자, 2번. 2번도 뭐 A, B, C. C는 4, B는 30도, C는 45도. 그 다음에 B의 값. 사인 45도분의 4는 사인 30도분의 b. 자, 이거 루트 2분의 1이니까 4 루트 2 바로 적을게요. 4 루트 2는 이거 는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적읍시다. 4 루트 2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b. B는 2루트 2. 3번. 시. B 8. B 30도. C 120도. C의 값, 사인 30도분의 8은 사인 120도분의 C.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바로 16으로 적으면 되고, 자, 사인 120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180-60도죠. 그러면 사인 60도죠, 그죠? 사인 60도로 적어놓고 이거 이사분면이니까, 그죠? 플러스죠. 플러스. 됐죠? 사인 60도네, 그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분의 2c 되죠. 8 되고, 자, c는 8 루트 3. 자, 개념 플러스 유용할 때, 이제, 드문드문, 자, 요런 부분은 좀 어렵죠, 그죠? 사인 120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고치는 것까지 개념 플러스 유용을 공부를 하시고 와야 되겠죠? 잘 모르신 분은. 일단 개념 플러스 유용을 좀 제법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죠? 유용표는. 개념 표현을 하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천천히. 이런 거는 그냥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죠? 중반부 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유형편, 그죠? 꼭 개념편 하시고 해야 됩니다. 개념편을
많이 하지 않고 융필하게 되면 이런 게좀 부딪혀요, 이런 게. 아시겠죠? 자, 2번 삼각형 ABC. 이것도 뭐 그려보면 알겠죠? 뭘 원하는지. A, B, C, 1, 루트 2, C는 135도. 됐죠? 그 다음에 요걸 물어봤네, 죠? sin A. 그러면 sin 135도분의 루트 2는 sin A분의 1이 되죠. 이번에 각도를 물어봤다, 그죠? sin 135도는 어떻게 되죠? sin 90도 더하기 45도죠. 자, 이거는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꾸고 45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이 계산은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위에 곱해져야 되니까 2는 이래 되고, 그다음에 사인 a분의 1, 사인 a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a 값은 30도가 되죠. 30도. 그 다음에 이거 120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120도 한번 해보세요. 120도가 되죠. 왜 그러냐면 120도도 사인 120도는 이번에 사인 180 마이너스 60도로 해볼까? 그죠? 자, 이것도 사인 180, 저기 100, 사인 150도, 사인 150도죠. 사인 120도, 사인 150도가 되야 되는 거죠. 다시. 요거 150도가 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30도잖아요, 그죠? 30도가 되니까. 사인, 맞죠? 그럼 사인, 1에 30도가 되잖아요. 그죠? 자, 사인 30도도 2분의 1 되잖아요, 봐. 이것도 2분의 1. 그런데, 이 150도는, 자, 여기가 135도잖아요. 두개 합하면은 280 넘었으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135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30도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A는 30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150도도 있다는 거. 혹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안 됩니다, 그죠? 150도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답은 30도입니다. 삼각함수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자, 2번 봅시다. 3. 3 루트 2. 여기는 30도. 자, 이게 30도네. 30도니까, 사인 30도분의 3, b 값 물어봤죠, 그죠? sin b분의 3 루트 2. sin 30도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6은 이 되죠? 2. sin b는 2분의 루트 2. 그죠? b는 이거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게 45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또될수 있는 게 뭐죠, 이거? sin 45도는 또 생각할 게, 아까 이것처럼 생각해 둘게180 마이너스 45도 하면 되니까 135도, 135도 같은 게. 자, 요거 일단 요거 생각해 볼게요. 요것도 사인 135도는 사인 180-45도가 되어서 요것도 사인 45도가 되잖아요. 그죠? 되죠? 135도. 자, 135도일 경우에, 자, 보세요. 이 경우 되잖아요, 봐요.
이 B가 135도가 되더라도 이 30도 돼 보세요. 165도니까 가능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번 문제가 되겠지? 따져줘야 됩니다. 되는 거안 되는 거. 그래서 135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답이 두 개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봐요. 이런 식으로. 3번. 에이, B, C, B, 2루트 3. 사인 30도분의 2는 사인 B, 그죠? B분의 사인 B분의 2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건 4가 되고, 2.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죠.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B는 일단 60도 되면 되잖아요. 자, 60도 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되죠? 180 빼기 60 하니까 120도도 되잖아요. 120도 됩니다. 사인 120도는 사인 180-60분 사인 60도잖아요. 이것도 2분의 루트 3 되잖아요. 자, 이거 120도가 돼도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되죠. 합해봐야 150도밖에 안 되니까 180도 미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이것도 두 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2번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죠. 그럼 이거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A분의 그 다음에 4루트 3은 2R이 돼야 되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적고 그 다음에 4루트 3은 2R. 자, 이래 되고 8은 2R. R은 4가 됩니다. 2번. B하고 B죠. 그러면 사인 B. 사인 45도 분의 3은 2R. 자, 45도는 루트 2분의 1. 그러면 3 루트 2가 되죠. 는 2R. R은 2분의 3 루트 2. 4번 상황의 위치에 대해서 자 이거 일단 그려보면은 어디가 뭔지를 봐야 되죠. 이렇게 되고 A, B, C. B는 5, C는 7, A는 60도. 그래서 이 A 값. 아, 이 부분은 전에는 이게 이과로 해갖고 이과에서 이거 코사인 제이법칙이라고 외웠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왔죠.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래 되면은 두변 길이 알고 뭐 한각 이랬을 때요한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 바로 알수 있잖아요. 자, 되겠죠? A제곱은 7제곱 49 더하기 25 빼기 2 곱하기 7 곱하기 5 코사인 60도가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는 74 마이너스 70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35니까 35를 빼면은 9. 39 되죠. A는 루트 39죠. 왜냐하면 A는 0보다 크게 되잖아요. 2번. 에이 B, C. A가 3이고, C가 루트 2고, 여기 45도일 때 B가. B제곱은 2 더하기 9 되겠죠. 마이너스, 다 곱하기 2를 곱하면
6루트 2. 사인,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은 11-6 되죠. 그러면 5가 되고, 결론 B는 루트 5가 되는데, B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루트 5가 됩니다. 3번. A, B, C라면은, 이거 6이고, 3이고, C가 120도. C 값은, C제곱은, 66이 36 더하기 9 빼기 2, 3은 66, 36. 36.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180 빼기 60도짜리, 그죠? 그럼 이거는 코사인 60도 적어 놓고, 이거 2, 4분의 음수죠? 음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4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8 되죠? 더하기 18은 63이 되죠? 그러면은 97, 63 되겠네, 그죠? C는 그러면은 루트 63은 97, 63. 3, 루트 7. C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가 되죠? 3, 루트 7입니다. 자, 5번. 왜 1번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그려보면 알겠죠? A는 4, B는 5, C는 6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코사인 A 값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코사인 A. 지금은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요거 16은 이러면 되죠, 그죠?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5 하고 그냥 코사인 A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그럼 61 마이너스 60 코사인 A 짜리 되죠. 6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61이 되니까 16이 되면 마이너스 5 45 마이너스 60 코사인 A는 3, 2, 6, 3, 15, 그 다음에 5, 3, 15, 5, 4, 20. 코사인 A는 되겠다, 그죠? 코사인 A는 4분의 3이 되죠. 됐죠? 느낌이 오죠, 그죠? 자, 2번 해봅시다. 그럼 위에서 해볼까? 이거는 A, B, C. B는 4, C는 C도 4, A는 4 루트 3이죠. B로 물었어요. 자, 코사인 B는 하는 순간, 자, 일단은 제곱한 거 돼야 되겠죠, 그죠? 16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44 16, 48 빼기, 이제 요거 해당되는 거, B에 해당되는 거, 요거 제곱 16 적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 4 루트 4. 이 양옆에, 그죠? 이렇게, 저쪽 이렇게. 자, 이렇게 외워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뭐, 굳이 뭐 외워서 할 필요도 없죠. 계산,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시간은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외되고, 2, 4, 8. 8, 6, 2, 4, 18. 됐죠?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3,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네. 이제 외워서 하셔도 됩니다. 자, 3번. 에이, B, C, 5, 3, 루트 19, 코사인 C. 자, 요거 제곱. 아, 저 제곱이에요, 참.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마이너스 5제곱 하고 2 곱하기 3 곱하기 5 를 하게 되면은 요거 34 빼게 되면 5, 1, 15 2 곱하기 15죠 이거 2분의 1이죠 그죠? 6번 삼각형 ABC의 넓이 1번 봅시다. 1번은 A는 6, 10, 30도 2분의 1 AB 그 다음에 사인 낀각 30도 이런 데죠. 자 이거 이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면은 5 이러면은 3, 3, 5, 15가 되죠. 2번 A, B, C B는 5, C는 4, A는 120 그러면은 2분의 1, 4 곱하기 5 그 다음에 이거 사인 120도니까 180도 빼기 60도잖아요. 그죠? 일단 10 곱하기 이 사인 60도죠. 그럼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럼 5 루트 3이 됩니다. 자, 3번 A, B, C A는 4, C는 3루트 2, B는 요 45도 됐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2는 6이 됩니다. 7번 평행사변형 ABCD A, B, C, D AB는 3, AD는 4, B는 150도. 4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의 두 배잖아요, 그죠? 두 배,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 사각형 하나만 하면은 2분의 1 AB 사인 시타 되는데 두 개니까 그냥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150도를 하면 되겠네. 그죠? 12 곱하기 이거는 180 빼기 32잖아요. 그죠? 사인 30도죠? 또는 2분의 1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A, B, C, D 자 AB는 8, BC는 12, D는 120도 120도가 여기 120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8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죠. 요거는 180 마이너스 6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을 하면 되고 6 48 루트 3이 됩니다. 8번 ABC의 넓이 구하라. 요거는 지금 대학생이 주어졌죠? 자, 맨 먼저 이거랑 평행한 거를 두 개를 꺼볼게요. 그 다음, 요거랑 평행한 거. 됐죠? 그럼 큰 평행사변형이 생겼죠? 맞죠?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평행사변이잖아요. 여기 몇 도입니까? 이게 135도죠? 큰
크다란 거. 크다란 거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35도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구하자는 넓이는, 자, 이 넓이하고 이 넓이 같죠? 이 넓이, 이 넓이 같죠?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같잖아요. 실제 넓이는 요거에 또 2분의 1이겠죠? 맞습니까? 자, 2분의 1이 아니고, 요거, 원래 이거 평행사변이 넓이는 요 2배죠, 참, 2배. 2배고, 그죠? 커다란 거. 만약에 ABCD, E, F, G, H. 자, 이게 바로 평행사변이 E, F, G, H의 넓이잖아요. 그죠? 2배. 2배를 해야지. 자, 거기에 또 뭡니까? A, B, C, D의 넓이는 반이죠, 그죠? ABC의 넓이, 2분의 1, 평행사변이 E, F, G, H의 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요거 되죠. 그냥 요거 되죠, 그죠? 반딱 날라가니까. 그러면 2분의 1, 결론은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35도가 돼버리죠. 맞죠? 이거는 180 빼기 45도.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2분의 1, 사인 45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38, 24 곱하기 루트 2분의 1.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로 고치고, 그러면은 요거는 10이 되니까 12 루트 2. 자, 요거는 이렇게 증명을 제가 개념편에서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밟았다는 뜻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죠?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2번. 2번도 보세요. 1 되죠? 그 다음에 이거랑 평행한 거 이렇게 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쪽으로 합시다. 이거 120도죠. 막꼭지가. 이거 120도죠. 그죠? 그럼 여기가 5죠. 여기가 3루트 3. 되죠? 전체 크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두 배를 했다 치면은, 그죠? 두 배를 그냥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3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는데, 거기에 반이잖아요. 은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식을 몰라도 할수 있죠. 봐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그죠? 사인 120도는 180 빼기 60이니까 사인 60도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5루트 3 하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4분의 15 곱하기 3. 4분의, 이거 3이잖아요, 그죠? 3이면 4분의 45가 됩니다. 1번 삼각형 ABC에서의 비의 값은 A, B, C, 60도, 75도, 2 루트 6, B. 자, 이게 몇 도입니까? 이거 135도니까 45도죠. 사인 45도분의 2 루트 6은, 그 다음에 사인 B, 사인 60도죠. 60도분의 B가 됩니다. 자,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루트 2가 곱해지겠네. 2 루트 6, 루트 2는,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b 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b는 그러면은 루트 3을 저기도 곱해야겠죠. 루트 3, 루트 6, 루트 2.
36이죠, 그죠? 다,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6이. 그러면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외접분의 넓이. 12, 45도, 105도. 자, 여기는 150도. 그러면 30도가 되죠. 그러면은 사인 30도분의 12는 2R 되죠. 2R 되고, 이거 2분의 1. 일단 6이라 하고, 2분의 1이면 12죠. 예, 반지름이 12가 되네. 넓이는 그러면은 파이알 제곱 144 파이가 되겠죠, 그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삼각형이면 A 대 B 대 C가 그러면은 A 대 2대 3대 7이니까 이거 2K라도 되고, 이거 3K라도 되고, 이거 7K라도 되죠. 그럼 2K 더하기 3K 더하기 7K는 12K가 되죠. 자, 이게 180도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K는 12분의 180도는 638, 622, 그러면 15죠. K는 15도가 되네. 15도니까 A는 요거는 30도, 요거는 45도, 요거는 105도. 맞죠? 70도 맞았죠. 그 다음에 BC 길이, BC의 길이를 A라 합시다. A라 하고, CA의 길이를 B라 합시다. B분의 A를 물어봤네. 그죠?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됐었네. 일단은, 사인 30도분의, 그죠? A는, 그 다음에 CA에 관련, 사인 B, 사인 45도분의, 5도분의 B1 되죠? 그러면, 물어본 거는 요거는 BC A분의 B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A분의 B. 그럼 A가 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이 밑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사인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되죠? 바꿔치기 하면 사인 30도분의 사인 45도는 A분의 B 이러셔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 2분의 1은 우리가 보자는 a분의 b가 되고, 루트 2분의 2가 되네, 그죠? 루트 2분의 1은 루트 2잖아요. 이게 a분의 b. 그래서 답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지금 보면은 사각형 주어져 있는데, 여기 90도, 90도, 180도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원에 자 내접하는 사각형은 요 A 각이 있고 요 B 각이 있으면은 A 더하기 B는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니까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내접을 하네요. 내접하죠.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 R은 10이 되겠죠. 이게 지름이 되니까, 이게. 지름이 되고. 그러면은 삼각형 A, C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죠? C에 외접하는 원이 되죠. ADC는 원에 내접하죠.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AC 물어봤잖아요, 그죠? AC 길이 요거. 그러면 AC는 사인 135도 분의
AC 길이는 2R이잖아, 2R. 그러면 R은 10이니까 요거 20이 되겠네. 자,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잖아요, 그죠?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루트 2 AC. 그러면 AC는 루트 2분의 20. 루트 2, 루트 2. 10. 10 루트 2가 됩니다. 그죠? 자, 5번.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반지름의 길이가 뭐, 이렇게 적어놓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2분의 3일 때 이상하게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자, 여기를 A라고, B라고 C랍시다. 그러면은, 사인 A분의 A는 2R이 되죠. 그러면은 2R이니까 요거는 10이 되고, 그다음 사인 A는 10분의 A가 되죠. 됐죠? 그게 마찬가지로 사인 B는 10분의 B 이렇게 될 거니까 10분의 A 더하기 10분의 B 더하기 10분의 C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둘레의 길이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겠죠? 그럼 이거는 10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5가 되는 거죠. 2번이 됩니다. 자, 6번. 자, 요거는 보게 되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 되죠. 2R이 되고, 그러면 A는 2R 곱하기 사인 A,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A 대 B 대 C를 했을 때, 뭐 됩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될까,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것도 K라 두게 되면은 사인 A는 4K, 그죠? 그 다음에 사인 B는 5K, 사인 C는 7K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4대 5대 7이 되죠. 맞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A 대 B 대 C는 4대 5대 7이네. 4대 5대 7입니다. 그죠? 결론만 아시면 되겠죠.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자, 요거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4대 5대 7 된다는 거 느낌이 오죠, 이렇게. 별표 하나 씌고 그럼 4대 5대 7이니까 뭐 A는 4K라 두면 되고 예를 들면은 B는 5K라 두도 무방하고 C는 7K라 두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A 곱하기 B 20K 제곱분의 A 제곱 16K 제곱 C 49K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K제곱이 약분되고 16을 더하면은 65, 20, 515, 535, 542, 4분의 13, 5번이 됩니다. 7번. 자, 호의 길이 AB 1대 4대 1이네요. 그죠? 중심각이 아니라 원주각이죠? 요각, 그죠? 뭐 이게 호가 요리 쭉 되고. 자, 원주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기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각이 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각이겠네. 됐죠, 그죠? 원주각이니까 1대1대 4니까 삼각형, 결국은 삼각형 요 각도 전부 다 1대 뭐 1대 4대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야 되니까 100, 지금 삼각형 그 네각의 크기는 180도인데, 자, 이 A부터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하니까 180도 중에서도 그죠? 1, 1, 4, 비례니까 6, 6분의 4를 차지하죠. 그럼 이건 120도가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180도 중에 6분의 1을 차지해요. 30도. 뭐 C도? 그러면 3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은 사인 120도. 네, 요거 A 사인 B 사인 30도 대 요거 C 사인 30도는 자, 요걸 A B C 했을 때 길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A 대 B 대 C가 되잖아요. 사인 120도는 180, 160, 사인 60도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 2분의 1. 자, 이거 달리 말하면 이거는 루트 3대 1대 1이죠. 자, 이게 뭐라고? 이게 A 대 B 대 C가 될 거고. 그럼 A는 루트 3캐라 두면 되고, B는 캐라 두면 되고, C는 캐라 두면 되네. 그 값은 물어봤으니까 다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 A제곱, 3K제곱. 그 다음에 B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 C제곱, K제곱. 플러스 C제곱, K제곱, A제곱, 3K제곱. 4제곱이네. 9K, 4제곱. 플러스 K, 4제곱 플러스 K4제곱은 K4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1 남고 1 남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분자는 3 더하기 1 더하기 3, 7 되고 분모는 11이 되죠. 11분의 7.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별표 두개 정도를 하셔야 되죠. 8번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뭐 이렇게 두고, 그죠? A, B, C 할때 요거를 R이라 두면은 사인 A분의 A, 요 A, B, C가 되겠죠? 요 E, R 둘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A 같은 경우에는 A는 2R분의 A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넣어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되면 A 곱하기 2R분의 A를 넣으면 되고, B, 사인 B는 2R분의 B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A제곱은 B제곱이죠. 그럼 A는 B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는 안 되잖아요, 그죠? A는 B 가 되고, 그 다음 여기서 B제곱, 그러면 2R분의 사인 C는 C가 되고, 는 C제곱 2R분의 B가 되죠. 되고, 그 다음 B 양수, 자 B 하나 제거되고, 그 다음 C 하나 남고 이거 제거되고, B는 C네. 그럼 A는 B고 B는 C가 되어버리네, 그죠? 그럼 A는 B고 B는 C가 되네. 그럼 정사각형이 되죠, 그죠? 정사각형이 됩니다.
9번. 아까 저거 코사인 아까 말고 코사인 A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C잖아요. 자, 이거 우리 사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까 외접하는 거 얘는 ER로 두면 되고, 그죠? 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 알로 두면 여기 A를 두고 요거 B고 C겠죠, 그죠? 됐죠? 자, 코사인 제곱 A는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라 하시면 되고, 요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라 하시면 되고, 플러스 사인 제곱 C는 2 이러셔도 되겠네. 그러면 사인 A는 사인 A는 2R분의 A잖아요,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2R 분의 A의 제곱 있어.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서 계속 하면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R 분의 B의 제곱 되고 2R 분의 C의 제곱 되고 2 이렇게. 자, 그러면은 2는 사라지나? 그죠? 사라지고, 그러면은 4R제곱분의 C제곱은, 자, 이게 두 개가 다 우변으로 다 넘어가면은 4R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4R제곱분의 B제곱이 되네. 4R제곱 다 되고, C가 직각이죠?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중근을 가질 때네, 그죠? 그러면 4분의 D. D는 반의 제곱. 사인 제곱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A 플러스 사인 C 곱하기 사인 A 마이너스 사인 C 이렇게 되죠. 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C는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길이로 고치면 사인 B는 자, 또 뭐. 이제 이렇게 B는 이렇게 되죠, 그죠? 2R. 그럼 2R분의 B, 그죠? 2R분의 B. 제곱, 마이너스 2R분의 A. 제곱 플러스 2R분의 C. 제곱, 제로. 양변에 4R제곱을 다 곱해줬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일단 요거는 뭐, 되죠. A제곱은 해도 되죠. 이걸 넘기면 되죠. A제곱은 넘기면은 요거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네.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A가 90도의 직각삼각형 4번이 되겠네요. 11번. 반지름의 길이가 30m. 미터. 그럼 R이 30 적어놓고 60도 BC의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자, 이거 L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뭐 원이고, 그죠? 그러면은 사인 60도분의 A는 2R 2 곱하기 30이 되죠. 60이고 이거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a는 60, 30 되고 a는 30 루트 3 미터가 되겠네요. 자, 12번 중심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것도 표시합시다. 우리는 원의 지름을 길이를 구하기에 자, 이게 반지름을 우리 알려 합시다.
5cm. 이거, 그럼 이거 1대 루트 3, 2. 1대 2대 루트 3 되죠? 이게 되는 거알수 있고. 5cm 여기가 5겠네, 그죠? 5고, 제일 긴거 10이고, 여기가 5 루트 3이겠네. 이해 되네? 그러면은 이 길이는 16루트 3 되고, 그 다음에 각도. 각도는 1대, 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이거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30도 되겠네요, 그죠? 30도, 여기 60도 되겠네. 됐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60도고, 그럼 여기가 120도가 되네. 됐죠? 그럼 여기 끝났네, 그죠? 사인 120도분의 16도 3 이 2r 알 되잖아요.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 2r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 120도는 180, 160도. 사인 60도죠. 사인 60도 이거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네? 10루트 3은 2r 딱 돼. 이게 제가 되고, 요거는 2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2r 자체를 구한 거기 때문에, 그죠? 20cm. 답은 20cm가 됩니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의 수직으로 서 있는 나무 높이 PQ를 구하라 했는데, 이 45도, 90도, 여기 45도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 나무 길이 같네, 그죠? 같고, 그 다음 75도, 60도. 그럼 여기 45도. 그러면은, 사인, 45도분의 20은 요거 A 사인 60도분의 우리가 구하자는 거 여기 X 랍시다. 길이 X 되네. X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X니까. 그러면은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그럼 20 루트 2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2 X 10. 그럼 X는 10 루트 6 미터 이렇게 구했네, 그죠? 14번. 원의 내접하네요, 그죠? 120도. 그럼 여기는 뻔하죠? 몇도 됩니까? 180도 돼야 되니까 이거 60도 됐죠?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의 길이죠. 됐고,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죠? 그럼 AC 길이를 X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코사인 제곱책이 되겠다. 그죠? 삼각형. 그럼 X제곱은 요거 제곱 25, 요거 제곱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코사인 60도. 이런 빠르겠네. 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34 빼기 15는 19가 되죠. 그럼 X는 루트 19가 되죠. X는 0보다 크기 때문에. 15번. 사각형 ABC. 좀 그려봅시다. A, B, C. A, B, C. 이거 저쪽이 있죠. 참, 이건 4, 는 5, 여기 60도.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일단은 뭐 A만 알면 되겠네, 그죠? 그럼 코사인 법칙이죠. 전에는 코사인 제곱칙이었어요. 지금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A 제곱은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 됐죠? 그러면은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제거되고, 그러면은 41 빼기 20은 21이 되죠? 맞죠? 그럼 A는 루트 21. A가 0부터 크기 때문입니다. 제거되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 뭐인데, 내접, 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 그러면은 2R은 사인 60도분의 A, 루트 21이죠. 21.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21. 그러면은 이거는 루트 7이 되고 R은 루트 7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16번 삼각형 ABC에서 A, B, C. B는 45도, A는 루트 2, 그 다음에 C는 루트 3 더하기 1. 이럴 때 A 값을 물어봤잖아요. 가게 A. 요걸 물어봤죠. 그러면 이 길이를 구했고, 사인 법칙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은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2고,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니까 루트 2분의 1. 제거되고, 는 3 플러스 2 루트 3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제거되어 준다. 그죠? 4죠? 그럼 x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은 이제 sin a분의 루트 2겠죠. 루트 2는 sin 45도, 5도분의 여기가 2니까 2이라면 되죠. 루트 2분의 1, 그럼 2 루트 2, 루트 2 사라지고, sin a는 2분의 1이 되죠. 그럼 a는 30도고, 또 하나 더 있죠. 150도도 되죠. 그럼 150도가 되어버리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는 150 더하기, 그러면 195도가 되었어요. 그죠? 이거 b하고 더하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180도보다 크지잖아요. 그래서 150도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주지곡 각 ABC 여기에서 요거 여기 주지곡 그게 3분이네요. 편리하게 이걸 갖다 그냥 코사인 B 할게요. 3분의 1. OA 제곱, OB 제곱. 이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 길이의 반이네. OA는. 그죠? OA는 2분의 1 AC가 되고, OB는 BD의 반이네. 반. 됐죠? 그죠? 그러면 AC 제곱. AC를 B라 합시다. B라 하면은 B 제곱은 9 플러스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에 코사인 B잖아요. 그죠? B. 자, 코사인 B가 3분의 1이잖아요. 그 3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4 빼기 10은 24가 돼. 그러면 B는 루트 24. 2 루트 6. B는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거. 이 각은 자 A 더하기 B가 파이잖아요. 파이고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A죠. 됐죠? B는 파이 마이너스 A. 그러면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코사인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코사인 A로 나오죠. 그죠? 요거는 3분의 1. 그러면 코사인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됐죠? 그럼 여기 5가 또 되고, 그러면은 이 길이를 A라 합시다. A는 그러면은 25 더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코사인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34. 자, 이렇게 하면 더하게 되죠. 더하기 10은 44가 되죠. 아, 이거 A 제곱. 그럼 A는 2루트 11 되죠. A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OA는 2분의 1 AC. AC가 B잖아요. 그죠? 우리 B로 듣죠. 2분의 1 B니까, B가 2루트 6이니까, 그럼 이건 루트 6이 되고, OB는 2분의 1 BD니까, BD가 A잖아요. 그죠? 2분의 1 A니까, A 넣으면 루트 11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OA 제곱 6 되고, OB 제곱 11 되죠? 그럼 17이 됩니다. 18번.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가볍게 치려주죠. sin A 경험상 sin B 대 sin C는 3대 5대7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꽂고, 그 다음에 요 A, B, C. A고, B고, C일 때. 또 봐, 이거 3대 5대 7이란 말은 또 이것도 길이도 A 대 B 대 C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A를 3K라 두고, 그죠? B를 5K라 두고, C를 7K라 두면 되죠.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파이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는 파이만 C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파이만 C는 사인 C인데 플러스가 되죠. 사인 C를 구하면 되죠. C는 여기죠. 그럼 사인 C를 구한다 말은 코사인 C를 구하기만 하면은 구할 수 있죠. 됐죠? 그럼 코사인 C를 배워봅시다. 코사인 C는, 자, 이거 5K 제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9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49K 제곱.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K 곱하고 5K를 곱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K 제곱은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34. 34를 빼면은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에 30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지금 이게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거는 180 빼기 60이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60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이 각이죠? 몇 도입니까? 120도가 되면 되죠. 그래서 C는 120도입니다. C는 120도고, 그러면 이거는 파이로 나타내면은, 자, 요, 지금, 파이 안 해도 됐다. 이거, 180, 이거 180 빼기 C니까, 그죠? C는 120이니까. 60도가 되잖아요. A 플러스 B는 60도. 그죠? 그러면 3분의 파이죠. 그죠?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이거는 사인 60도가 되잖아요. 그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9번 삼각형 ABC에서 A, C, 아 이거 B, C에서 자 1이 되는데 일단은 요거 전개를 좀 해봐야 되네. 요거 그러면 A 합차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은 3AB.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3A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자, 이 마이너스 다 적어놓고 할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적어놓고 능력이 마이너스 AB는 0. 자, 여기까지는 했고 C의 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대문자 C, 요 각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C는 하면 되겠죠, 그죠? 코사인 C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2AB잖아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AB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AB. B가 되고 분자는 분모는 2AB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그죠? 0도 보다 크고 180도 보다 작죠, 그죠? 180도 작고 C가 될 수 있는 양수니까 쟤는 60도 밖에 안 넘죠, 그죠? 120도 되면 안 되죠. 120도는 코사인 120도를 하게 되면은 코사인 180 빼기 60도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음수.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범위 내에서는 요거밖에 없는 60도. 답 3번입니다. 자, 20번. 자, 이거는 뭐 A 플러스 B는 15K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는 21K, C 플러스 A는 20K. 자,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게 되면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41, 56K가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는 4, 6, 8, 16, 28K가 돼. 세 내각 중 가장 큰 각의 크기는 이랬죠, 그죠? 이거 또 길이 A 플러스 B는 저걸 그냥 넣는 게 더 낫겠다, 그죠? 이렇게 A 플러스 B는 넣는 게 아니라 그냥 A 플러스 B는 15K잖아요, 그죠? 15K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C를 구하잖아요, 바로 C는 10 3K가 되죠. 됐죠? C가 13K면 바로 이대로 넣으면 되죠. 13K를. B는 8K가 되네. C가 또 13K니까 A는 7K.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세 내각 중, 자, 지금 보세요. 이래 되죠. 가장 큰 각의 크기, 제일 긴 거 13K. C네. 여기 C가. 그럼 여기 C를 잡으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B. 뭐, A 잡고. B 잡으면 A에 되는 게 이게 7K. 짜리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8K.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네. 가장 큰 각은, 자, 이게 되겠죠. C가 되겠죠. 그죠? 그럼 코사인 C를 구하란 말이네. 코사인 C는 64. K제곱 안 적을게요, 그냥. 49K제곱 마이너스 169. 어차피 적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8 곱하기 7. 이러면은 13, 10, 11, 113. 113이면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2, 8, 7. 7, 8에 56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C는 그러면은 60도가 되니까 180 빼기 60, 120도네. 그죠?
120도가 됩니다. 21번 삼각형 ABC에서 승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이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네. 이거. 자, B는 2A고 자, 이제 이거 하셨겠죠? 코산 C를 물어봤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2AB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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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게 되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A제곱은 C제곱 되고 자, 둘 다 양수니까 A는 C가 되겠죠.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22번 자, sin A는 2R분의 A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2R은 sin A분의 A니까 맞죠? 됐고 자, cosine B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2AC로 해주면 되고 cosine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2BC로 두면 되죠. sin B는 2R분의 그 다음에 B로 고치시면 되겠죠. 이거는 B제곱분의 A제곱 2R 그 다음에 2C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A에다가 A 그 다음에 B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고 분의 그 다음에 AB 그죠? A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고정된 거죠? 그 다음에 AB가 좀 사라지네. 사라지고 일단 또 지워줄 거 없죠? 지워줄 거 없으니까 놔두고 일단은 자 정결을 해야 되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문제 합시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B4제곱 되고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4제곱이 되네. A제곱 B제곱이 일단 사라지고 A제곱을 왼쪽으로 넘기면 A4제곱을 넘기면 A4제곱 마이너스 B4제곱으로 모아보고 플러스 C제곱 B제곱 자 이거 넘어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A제곱 C제곱은 제로가 되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들 늘 찍어내십시오.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제로가 되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되고는 0이 되네. 그럼 이거는 결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A는 B가 되죠. 여기서는 A는 B 또는 여기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죠. 그럼 이거는 이걸로 말한다면은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C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또는 직각 삼각형 4번이 됩니다.
23번 삼각형 ABC에서 이것도 그래서 고치면 되네. A 코사인 A는 B제곱 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2BC 플러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2AB가 되고 는 B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2AC가 되죠. 나 지어지는 건 뭐 2만 양변에 곱할 수밖에 없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없죠. 그 다음 할수 없네. 통분을 해야 되네. 어차피 통분을 한다는 말은 ABC를 다 곱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ABC를 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ABC를 곱하면은 여기 A 나오는 게 이건 A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는 C제곱 는 여기는 B제곱이죠. B제곱 자, 전개합시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4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C4제곱은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B4제곱 되죠. 그럼 뭐 사라지는 게 없나? C제곱, B제곱 하나 있네. 요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요거 하나 또 있다. 사라지고. 그 다음 없죠. A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는, 잠시만요. A제곱, C제곱, A제곱, C제곱. 이거는 그냥 2 A제곱, C제곱이네. 맞는 것 같고.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4제곱 되고, 마이너스 C의 4제곱 되고, 넘으면 B의 4제곱 0이네. 자, 이건 똑같이 4제곱이기 때문에, A제곱, 그러니까, 요거 A제곱으로 묶으면은, 묶읍시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어야 되네.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C제곱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고. 자, 이거 안 되고. 자, 다른 걸 찾아야겠네. 요렇게. 요렇게다. 이렇게다.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되겠네. A4제곱, 마이너스 다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2A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4제곱은 제로로 바뀌잖아요. 그럼 요거는 A, 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죠. C의 제곱이 되죠. C 이거 4제곱이죠. 이거 4제곱 이거 제곱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4제곱은 제로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인수분해 이제 되죠. 이거 합차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제로. 여기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또는 요거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는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 A가 90도죠. 인 직각삼각형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PQ 사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 그 PQ 사이 거리를 L로 둡시다. L로 두고 120m, 80m 여기다. 그러면서 PQ 사이 거리를 구하여라. 이거는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죠, 그죠? A 제곱은
마지막 자네. 그럼 어렵다. 제곱합시다. 144,00 더하기 88이 64. 64,00 마이너스 2. 120 곱하기 80 곱하기 코사인 60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사라지고 6400이면은 20800 마이너스 86, 8389, 00, 어? 0, 0, 8에서 600분 2, 1, 1, 11200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11200이 되겠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거는 11200은 100 곱하기 2 곱하기 250, 262.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8 곱하기 7이죠. 그러면은, 2, 8, 16. 이거 4 하나 나오고 10 나오네. 40 나오네. 40 루트 7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A는. 그리고 단위는 밑에 붙이고, 그 다음에, 자, 25번 갑시다. 25번. 오른쪽으로 해서 원형 모양은 무릉덩이. AB,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릉덩이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걸 일단은, 반지름을 R이라 합시다. A만 알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sin A가 나오잖아요. 그죠? sin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각 A를 구할 수,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cosin A를 먼저 구하면 되네. cosin A는, 64 플러스 49 마이너스 169 2 곱하기 8 곱하기 7은 자 이러면은 113 113이 마이너스 그러면은 56이 되고 2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되었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럼 A는 몇도 됩니까? A는 어차피 A는 0보다 크고 180 보다 작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60도가 돼야 되니까 180, 120, 120도. 120도면 코사인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얘는 120도입니다. 그러면은 넓이를 그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ER은 사인 A, 사인 120도 분의 13m죠. 13m. 그죠? 요리고요. 이러면은 R을 볼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인 120도는 사인 180 빼기 60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사인 60도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 분의 13이 됩니다. 그러면 R은 일단 요거는 루트 3분의 26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넘어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어서 R은 루트 3분의 13이 됩니다. 무릉덩이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그 다음에 R 제곱, 3분의 169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69 파이가 되네. 그 다음에 단위는 넓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고. 26번. 새로운 직선 AD, 요거죠. 이걸 B라 합시다. B라 하면, B라 일단 하고, 일단 요걸 구할 수 있네, 이거를. 그죠? 코사인 B. 코사인 B는 12제곱, 더하기, 18이잖아요. 18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 그 다음에 2, 12, 18이잖아요. 그죠? 144. 플러스 18의 제곱은 324. 마이너스 225. 2, 12, 18은 460,
8. 그러면은 3, 4, 243 되고, 그 다음에 2, 12, 18 되면은 3, 8, 24, 3, 2, 3, 3, 4, 12, 9, 5, 8, 11, 9, 2, 18 그러면은 4, 4, 16, 16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면 b제곱은 12제곱이니까 144 더하기 그 다음에 8제곱하면 되죠. 64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8에 코사인 b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8 그 다음에 6 더해서 0 208 빼기 24가 되니까 84, 32, 3 올라가고 8, 26, 192 되고 코사인 b니까 16분의 9를 곱해주면 되죠. 44, 16, 428, 44, 16, 48, 32 이렇게 되고 됐죠. 44, 16 맞죠? 그 다음에 12 그러면은 요건 208 빼기 108. 108은 100이 되네요. 그러면 결론 B는 10km가 되네요. 그죠? B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27번 6이고 ABC의 넓이가 15루트 3. 그러면 15루트 3일 때 2분의 1 10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하면은 5 3 2 그러면 사인 A는 2분의 루트 3 얘는 90도도 크겠네. 지금 A가 되는 거는 60도인데 180 빼기 60 120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도를 말하겠네요. 그죠? A가 90도가 크니까 하면은 120도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값을 구해냈죠. 그죠? A. 그럼 A 제곱은 100 더하기 36 빼기 2 곱하기 10 곱하기 6.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그럼 136 마이너스, 요거 먼저 구합시다. 요거는 코사인 60도인데 180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그죠?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플러스 그 다음에 60이 되면 196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A는 14가 되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답 4번이 됐습니다. 28번 AB, 호 AB는 3파이. BC는 4파이. CA는 5파이. 그럼 원둘리가 나오죠, 그죠? 원둘리는 총 12파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R이라 그러면은 2파이 R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R은 6이 됩니다. 6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ABC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뭐 넓이는 뻔하네, 그죠? 요 넓이 1번 2번 3번을 다 대주면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중심각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중심각은 비례하잖아요. 호의 길이에 비례를 하는데 빙 둘러서 360도 중에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해보자. 각을 요거는 뭐라 하지? 그냥 요 각은 이 각은 360도 중에서도 12분의 3을 차지하죠. 그렇죠? 12분의 3 차지하죠. 그럼 이거는
90도가 되죠. 90도가 되고, 자, 이각은 360도 중에서 12분의 4를 차지하죠. 그 120도가 됩니다. 그럼 이각은 360도 중에서 12분의 중에서 5를 차지하죠, 5를. 이러면은 30되고 150도가 되죠. 그럼 1번 넓이부터 하면 되겠죠.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90도죠. 그 다음에 2번 분홍색.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도. 그 다음 초록색 저 3번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50도가 되죠. 자, 는 요거 1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628 더하기 이거는 3. 자, 이거는 180 빼기 60이니까 사인 60도지, 이거는. 그럼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3, 9루트 3. 그 다음 180 빼기 30. 이거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이거 3 되고, 3, 3, 3은 9. 그럼 1이 되고, 그러면 27 플러스 9루트 3. 27 플러스 9루트 3. 요리 되네. 그죠? 답 5번이 됩니다. 29번. 한 변의 길이가 8. 8. AB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 한다. 그러면 3대 1이가 4분의 3을 차지하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6이 되고 2가 되고 6 되고 2가 되잖아요. 다 그럼 이거는 합동이네, 그죠? 그죠? 합동이네, 또 이거. 그리고 여기도 60도고. 뭐다. 뻔하죠, 그죠? 60도. 그러면은 좀, 이 합동은 근데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같잖아요, 그죠? SAS 합동이라고 또 굳이 또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전체 넓이 4분의 루트 3, 삼각형의 BC죠. 넓이 4분의 루트 3, 8이니까 8, 8이 64 빼기. 그 다음에 이거 3개죠. 이게 3개잖아요. 그죠? 3개고, 저 삼각형 하나 넓이는 2분의 1, AB. 그러니까 6 곱하기 2. 6 곱하기 2. 그 다음에 사인 60도를 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잡히기 3개니까, 그죠? 똑같은 게. 빼주면은, 우리가 과정은 뭐하죠? 그러면은, 4일은 4, 4, 6, 24. 16 루트 3. 그 다음에 2 되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3 되고, 그럼 9 루트 3. 그러면 7 루트 3이 되네요. 30번. ABC 넓이, 일단 각 하나 알아야 되잖아요. 요걸로 하면 됐다죠, 요거. 그러면은, 코사인 C는 100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100 더하기 64 빼기 144.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곱하기 8은 164. 그래서 빼게 되면은 20, 2 곱하기 10 곱하기 8, 8분의 1이죠. 코산 C는 8분의 1.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은 사인 C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인 C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C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를 하면 되잖아요.
루트 1-64분의 2 이런 루트 64분의 63이 되고 그럼 88이 64 97이 63 3루트 7 이게 8분의 3루트 7이 돼. 그러면은 우린 이게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8분의 3 루트 7 이런 이래 되고 2분 아 이거 5 5 되니까 5 3 15 15 루트 7이 돼. 그죠? 답 4번이 됩니다. 31번 삼각형 ABC에서 4제곱분의 반지름 길이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A, B, C 여기는 5고 7이고 8 4제곱분의 반지름 길이인데 자 그러면 이거 원의 중심 이렇게 일단 무조건 찍어야 돼요. 일단 찍어 놓고 아 이거는 이 4제곱분의 반지름 길이 할 때 요거 보통 요 이거 이걸 만약에 R이라 그러면은 R 되죠. 자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요렇게 꺼주면 되죠.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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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해봅시다. 전체 삼각형 넓이는 구하고자 할 때는 한 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각을 알려면은 요걸 중심으로 해볼까? 코사인 A를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A는 64, 88, 64 플러스 49 마이너스 25 되죠. 64, 49 빼기 20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2 곱하기 8 곱하기 7 자, 그러면, 이거는 13, 이리로 가고, 11, 여기는 8, 88, 2, 8, 7. 그러면은, 11. 그럼 14분의 11. 그러면, 사인 A 같은 경우에는, 루트 1 마이너스, 요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196분의 121. 그러면, 196분의 이거 하면은 5, 7, 루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삼각형 ABC 6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이거는 14분의 루트 75는 5루트 3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2. 그러면 이거는 10루트 3이죠. 자, 삼각형 ABC 10루트 3은 1번, 2번, 3번 세 삼각형 넓이 똑같잖아요. 그죠? 저걸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거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어차피 8 될 거고 두 번째도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7 되니까 7 되고 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15, 20, 이거 10 되고 이렇게 지어지고 R은 루트 3이 됩니다. 답 3번입니다. 32번 A 대 B 대 C는 3대 5 대 7 그러면은 A는 3K B는 5K C는 7K 이럴 수도 되겠죠. 그죠? 물론 K 같은 경우는 그죠? 당연히 뭐 0보다 큰 거로 하면 되겠죠. 넓이가 135 루트 3일 때 자 이거는 뭐 A, B, C, 3K, 5K, 7K 자 해봅시다. 외제곱분의 반지름 길이니까 sin A 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osin A를 구해보면 되겠다. cosin A는 49, K제곱 자 나눌 거 안 줘도 되죠. 49 더하기 25 빼기 9 됐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7 곱하기 5는
4, 74, 74에서 9를 빼면 5, 65, 6 곱하기 7 곱하기 5. 그러면은 5일 노, 5, 3, 15. 14분의 13이 되네요. 그죠? 코사인 A. 그럼 사인 A는? 사인 A는 루트 1 마이너스 14분의 13의 제곱이니까 196분의 169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6을 할 거니까 14분의 그죠? 196에서 빼게 되면은 7, 8, 그럼 27 루트 1이 되겠죠. 사인 A는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적어주면은 3 루트 3 14분의 매점분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2R은 어차피 사인 A분의 3K 되겠죠. 이거 그 K 값을 또 구해야 되네. 그 넓이 넓이가 또 주어져 있잖아요. 저거 이용해야 되네. 자, 135 135 루트 3은 2분의 1 A 옆에 거 그죠? 요거 35K 제곱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인 A니까 14분의 3 루트 3에서 K를 구해야 되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T로 35 7, 2, 14. 그 다음에, 루트 3. 요거는, 3, 4, 12, 3, 5, 3, 4, 13, 3, 5, 15. 이러면은, 9. 자, 그러면은, 요거, 4죠? 그럼 K제곱은, 4, 9, 36 되고, K는 6이 되죠? K는 6보다 크니까. 6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 6을 넣으면 되겠죠? 3 곱하기 6이 되고 사인 A는 14분의 3 루트 3은 2 이렇게 되네. 이 되면은 이렇게 하나 지우고 루트 3분의 6 곱하기 14가 되죠. 7 되고 그러면 루트 3분의 6, 7이 42가 되고 루트 3분의 루트 3. 3, 1은 3, 3, 4, 12. 14 루트 3. 14 루트 3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33번. 평행 사변이 ABC의 넓이 16. 그러면은 요거 BC를, 여기를 A라 합시다. 그러면 평행 사변형 넓이 16은 4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45도죠. 그러면은 4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2분의 1 4가 되고 A는 4 루트 2가 됩니다. 4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구하는 게 대각선 AC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요거 B를 합시다. B제곱 하면 되겠죠. B제곱은 4, 4, 16 요거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2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가 됐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48 빼기 84 32는 16이 되고 그러면 B는 4가 되네요. 그죠? B는 6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S의 길이는 4가 됩니다. 34번. 자, 이거는 직각. 있으니까 이 길이 나오죠? 이 길이는 루트 16 더하기 16은 32. 4 루트 2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이 길이도 나오잖아. AC도. 그죠? 지금 1이 됐죠, 지금.
직각이 이거 4고 8이니까 이거는 그럼 이거 루트 44 16 더하기 64 루트 80 이거는 4 루트 5가 되면 되죠. 16 곱하기 5, 80 되잖아요. 됐죠. 그려놓고 사인 시타 값을 구해라. 사인 시타. 지금 이거 전 이거 이 병행사변의 넓이를 지금 알수 있어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넓이는 A 저 대각선에는 대각선 길이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4루트 5 곱하기 사인시타를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되잖아요. 됐죠? 일단은 봅시다. 1을 놓고 그러면은 요거 2가 하나 되니까 8루트 10 사인시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다리꼴이잖아요, 그죠? 사다리꼴 ABCD니까 이 넓이 이거랑 같아잖아요. 사다리꼴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4죠. 이거 높이가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같아잖아요. 윗변 아랫변 이거 같아야 되네. 그럼 이거는 2고 그러면은 12 24가 되고 그럼 이거는 3이 되고 사인시타는 루트 10이 넘어가면 루트 10분의 3이 되고, 이거는 10분의 3 루트 10이 되잖아요. 35번. 60도 주어지고. 자, 그러면 여기는 120도겠네. 120도고. 자, 넓이를 구하란 말은 우리가 이 길이 말하면 되잖아요. AC하고, 그죠? 그 다음에 BD의 길이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AC의 길이, BD의 길이. 그러면은 이거 저걸 이용하려니까 이걸 갖다가 OA를 X라도 요 그럼 이것도 X가 되죠. 그럼 이 길이를 Y라 두고 Y라 두고 봅시다. 됐죠? 그러면은 삼각형 ABO에서 봅시다. 삼각형 ABO에서 보게 되면은 36, 6의 제곱 이거 표현해서 6의 제곱이라고 6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XY,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가 되죠. 그 다음에 삼각형, BCO에서 봅시다. BCO에서 봅시다. BCO에서는 그러면 6, 8의 제곱이죠. 8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XY 코사인 120도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할 것도 없이 이거 뭐 일단은 빼면 되겠네. 빼면 우리 줄일 수 있고. 빼봅시다, 한번. 빼게 되면은, 이거 36, 64. 30, 거꾸로 빼야 되나? 그냥 그 뺍시다, 그냥. 36에서 64를 빼게 되면은, 8. 5에서 3 빼면 28, 마이너스 28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Y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신 거 더하기 2XY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1을 지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바뀌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되네, 지금. 그러면은, XY는 14가 되죠,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구하면 되죠? 병행사변형 ABCD의 넓이는 자, 2분의 1. 2분의 1 해야 되죠? 그 다음에 AC가 2X잖아요. 그죠? 2X죠? 그 다음에 2Y죠? 그 다음에 사인 60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x, exy죠, 지금. 이거. 2, xy가 얼마를 했죠? 14를 했잖아요. 14 됐고, 이거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은 14 루트 3이네. 14 루트 3이 됩니다. 36번. 두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12. 에이, B, C, D.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Y라 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12가 되고, 각이 하나는 시타로 해보면은, 사각형 A, B, C, D. 거의 넓이 최대가 이거는 2분의 1 x y 산시타가 되잖아요. 자, 지금 양수 최대값 이런 거 나올 때 이 그 길이 양수되고 두수가 참양수가 되고 최대값 이런 모양 산술기하평균을 떠올려야 되죠. 자, 이거는 2루트 x y 이래죠. 그 다음에 이거 6이고 그러면은 x y가 36 이하가 되고, 단 등호는 X하고 Y가 같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XY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36이 되겠네. 그죠? 이 넓이 최대값이 제일 큰 거. 그럼 2분의 1, 36이 되고, 자, 사인시타가는 어떻게 됩니까? 산시타는 마이너스 1, 2, 3, 1, 2하잖아요. 이게 최대값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1. 이 최대, 1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1은 2, 2, 8은 16 되는데, 별표 한 3 정도 하셔갖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37번. 자, 이거 되니까 이 길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이거 C로 합시다. 그러면은,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요거 1번 넓이. 2번 넓이 대주면 되겠네. 그죠? 1 더하기 2 하면 되겠네. 우리 구하자는. 이렇게. 그럼 C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 그죠? C제곱은, 100 더하기 25 빼기. 요거. 2 곱하기 10 곱하기 5한 다음에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은 125 빼기 50은 75가 되고 C는 5 루트 3이 되죠. C는 0보다 크기 때문에 5 루트 4. 그러면은 1번 넓이,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3. 그러면 2분의 15 루트 3이 되고, 2번 넓이는 2분의 1. 10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60도죠. 그죠? 그럼 2분의 루트 3. 그러면 5는 2분의 25 루트 3.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5 루트 3 더하기 2분의 25 루트 3이 되고 40. 그러니까 20 루트 3이 되네. 3분이 됩니다. 38번. 그래서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뭐 보조선 꺼주면은 이게 5제 되나 뭐 그죠? 그러면 뻔하죠. 또 1번 넓이하고 또 2번 넓이 해주면 되죠. 이거 넓이는 1 더하기 2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각만 또 알면 되네. 맞죠? 그러면은 저 각만 알면 되기 때문에 코사인 C는
49 더하기 36 빼기 25. 2 곱하기 7 곱하기 6은? 이러면은 15, 7, 85, 60이죠? 60. 2 곱하기 7 곱하기 6. 7. 5는 7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C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사인 C는 루트 1 마이너스 49분의 5 제곱이니까 49분의 25는 49분이니까 7분의 49를 빼게 되면은 24 되죠. 루트 24는 2 루트 6. 7분의 2 루트 6이 되네. 자, 그러면은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직각삼각이야. 더하기 2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C의 값인 7분의 2 루트 6을 하면 되네. 그럼 이러면 6. 6 플러스 3. 6 루트 6이 되네. 6 루트 6. 6 플러스 6 루트 6. 6, 그러면 1 플러스, 요거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 왔네요. 삼각함수의 마지막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죠. 꼭 내용이 좋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 힘을 내봅시다. 마지막 문제. 보게 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를 했는데, 원에 내접하니까 이거 뭐 뻔하죠? B하고 D. 요거 B 더하기 D는 파가 돼야지. 됐죠? 그 다음에 보조선 끊는 게 중요하죠. 자, 보조선 끊게 되면은, 이거를 뭐랄까? 이거 B랄까? B? B라 합시다. B라 하면은, 자, B제곱은 4 더하기 4. 자, 이거 문제입니다. 4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코사인 B가 되죠. 자, 요거, 이제 요거 쪽으로 하게 되면은 B제곱은, 요것도 B제곱이네. B제곱은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 4, 6 코사인 D가 되죠. 되죠? 자, 이거 빼봅시다. 빼게 되면은, 자, 이거 0은, 요게 40, 요거 10이 될 거고, 요게 32가 될 거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4가 되네. 그 다음에, 위에 거 마이너스 8 코사인 B. 밑에는 플러스 86이 48 코사인 D. 자, B 위주로 한번 가볼까? 그죠? 그럼 코사인 D 같은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D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가 되고, 자, 이거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뭐로 바뀝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8 코사인 B로 바뀌죠. 자, 정리해 보면은 0은 마이너스 44, 그다음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6, 바로 맞죠? 코사인 B가 되네. 그럼 코사인 B는 마이너스 44 넘기고 56이 되네. 됐죠? 그러면은 11, 44, 46. 그래서 결론, 코사인 B는 마이너스 14분의 11이 됩니다. 그 다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뭐, 그냥 이거 이제 고함되잖아요, 그죠? 사인비를 고함되잖아. 맞죠? 사인비. 사인비는 루트 1-196분의 121이 되죠. 그러면은 196이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14로 해주면 되고, 196에서 빼게 되면은 75. 75가 되니까 이것도 5 루트 3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 있죠? 일단은 저걸 보기 때문에 이쪽 넓이는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하기 때문에 요 1번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2번 넓이 알려면은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D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D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sin b, 이걸 좀 넓은 데서, 여기서, 요 b는 파이 마이너스 d잖아요. 그러면 sin 파이 마이너스 d가 되죠. sin b는 파이 마이너스 d고, 곧 이거는 sin d가 되죠. 이거 이사범위니까 양수 되잖아요. sin d하고 같네, 이거. sin b하고 sin d 값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sin d하고 같네. 맞죠? 그럼 1번 넓이, 이건 넓이는 1번 넓이 더하기 2번 넓이니까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4죠.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sin b 14분의 5 루트 3이 되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6이 24. 24 곱하기 14분의 5 루트 3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2, 7, 12, 6, 7은 7분의 5하고 30이 35죠? 35 루트 3은 5. 5 루트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